안녕하세요. 연우리어입니다. 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연어를 하나 배워보기로 하는데, 여러 번 다뤘던 거예요. See the whales죠. Whales whirling. 보통 H는 잘 발음 안 하죠. See the whales whirling. Whirl은 턴하고 똑같은 거예요. 돌아가는 거. Turn. Turn하고 똑같은 거예요. Turn. Turn하고 똑같은 거고요. Wheel이라는 게 우리가 여기 밑에 보면 바로 스티어링 윌이 나와요. 이게 운전을 하는 바퀴, 커다란 바퀴죠. 그러니 운전대죠, 이 윌은. 근데 지금은 윌스예요.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뭐 여러 개가. 근데 이큰 바퀴도 있지만요. 몸에는 머릿속에는 작은 바퀴도 있는 거예요. 톱니바퀴 같은 거. 톱니바퀴. 나사.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말로는 이 덜을 쓴 거는요, 유한집합이에요. 머릿속에 있는 작은 바퀴들이 참 많잖아요, 머릿속에. 그것이 막 서로 붙어갖고 막 돌아가,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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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막 돌아가는 거죠. 이거 우리 이름 뭐라 그러냐, 잔머리를 구린다 그래요. 아무튼 영어는 이 바퀴가 몇 개인지는 모르죠. 사람 속에, 이 사람들의 말로는 머릿속에 있는 바퀴가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유한 개수 거 아니에요. 그럼 더 윌즈 쓰는 거예요, 더 윌즈. 유한집합의 정관사예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건 잔머리가 턴을 훨씬 더 많이 쓰는데 이렇게 워링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윌스 워링, 잔머리가 굴리는 것이 보였다. 잔머리. 톱니바퀴가 머릿속에서 막 돌아가는 거. 우리는 그걸 잔머리 굴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잔머리. 큰거 돌아가는 거 아니고 잔머리를 우린 돌린다 그렇게 하는 거죠. 자, 문장을 읽어보죠. 맥그리거는 손이 아주 타이트해졌다는 거죠. 운전석 위에서, 운전대 위에서. He saw the horrified, fearful expression. 에, 카루소의 얼굴에서 아주 공포, 겁먹고 두려운 표정이 보였다. 이런 거죠. 에, 그리고 그 녀석이 뭔가를 hold back, 안으로 땡겨놓고 있다는 거죠. 감추고 있는 거, 안으로 뭔가를 땡겨놓고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Wait a second, 세기 세컨드죠. 그가 말한 거죠. 근데 심장이 쿵쿵거린 거죠. 새로운 두려움으로. I'm wrong about who sent the picture. 사진을 보낸 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한 거죠. Caruso closed his eyes. 눈을 감고 아랫입술을 깨물은 거죠. MacGregor could almost 거의 볼 지경이었다는 거. 실제로 볼수 없죠. 거의 볼 지경이었어요. Warren 있는 그 남자의, 즉 카루소의 뇌 속에서 잔머리를 막 굴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는 거죠. 아, 그래서 여기서 에이버는 본문에서 한 단어를 골라서 바꿔넣으라는 거예요. 이거죠, will. 스티어링 will은 한 개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유일하니까 이건 유일하기 때문에 덜을 붙인 거예요. 운전대는 하나니까. 근데 여기서는 잔머리가 울리면 작은 톱니바퀴가 많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will을 뭐로? will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냥 쓰면 안 되고 꼭 복수형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wills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예요.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걸 거의 보일 지경이다. 실제로 볼 수는 없죠. Dear God, 아이고 하나님, 카루소가 속삭인 거죠. 그때 위드 구문이죠. 머리는 천천히 움직였다는 거죠. 좌우로. 머리를 가로저은 거죠. 마치 he was such a s if 다음에 마치 그가 the turn of his own dark 그의 어두운 생각이죠. 어두운 생각이 드는 거, 돌아오는 거를 마치 부인이라도 하는 듯이. I didn't think she would go this far. 이렇게까지 멀리 할 줄은 행하다죠, 고우가. 이렇게 멀리 할 줄은 I didn't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What? You sick bastard, 이 나쁜 개자식아, 에? Who, 누가? 그럼 맥그니가 따져 물은 거죠. 그들 앞에 있는 추락이 마침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때. What is it? What is? That 생략한 거죠. What do you know나 똑같죠? What you know? What is it you know? 이렇게 마찬가지죠. What is, 강조 구문이에요. That가 생략된. 도대체 뭘안 되는데? 그랬더니. It's Falda. 아, Falda예요. 크루소가 말한 거죠. 턱이 긴장된 거죠. 실룩거렸다 그래도 되고요.
What? 뭐라고? Father, my wife, 제 아내. 정확하게는 second 아내죠. 두 번째 아내. She's been gone. 에. She, 만약 has gone을 쓰게 되면은 그는 가버리고 지금 없다죠. 근데 아니고, has been gone을 쓰면은 가버린 적이 있었다는 거죠. 없어진 적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경험용법으로 바뀌어요. 최근에 떠난 적이 있어요. The she's back in Spokane. Spokane. 지금 스포켄에 돌아와 있어요. Muscle in the side of his jaw. 그의 턱에 근육이 작동했다, 실룩거렸다겠죠. You better step on it. Step on it. 뭐뭐를 밟는 게 좋겠어요. Step on it. Step on it. 옛날에 보면 뭐, 사탄의 악마. 뭐? 사탄의 인형 보기 보면 스테파니 스테파니 저는 뭐 처음에 잘못 들어갖고 스테파니 귀로 들으니까 사람 이름 스테파니 같더라고요. 스테파니 무슨 스테파니시죠? 근데 스테파니 연음이 되니까 스테파니 이렇게 발음이 되겠죠? 스테파니 사람 여자 이름 알죠? 스테파니 스테파니 비슷하잖아요. 스테파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테파니. 이렇게 발음을 잘못 들어갖고 뭐 이상해지는 단어, 용법 이런 게 영어에 또 있어요. 근데 그건 다음에 한번 다루기로 하고 스테파니 밟아야 돼요라고 충고한 거죠. When father 뭔가를 원하면 걘 어떤 것도 자신을 길이 있는 거니까 방해하지 못하게 해요. 지랄 확신해요. She wants 질리언이 죽기를 원하는 거죠. 죽이려 해요. 맥그리거 간도 있죠. 예. 밟다도 있지만 차를 빨리 달리게 하는 것은 총을 쏘는 것처럼 하는 거죠. Gun it. Gun it. 총을 빠르게 쏘는, 총알 같이 달리는 거예요. 총알 같이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뭐 그런 얘기예요. 자, 또 내려가 보죠. 또 내려가 봐야 되겠죠. 하트 떠링. 심장을 고동치게 두드리는 아드레날린이 지질지질. 지글지글 끓어오른 거죠. 혈중에서. 그러면서 위드 구문이죠. 물론 여기 위드 명사 이 두들기는 아드레날린이 지글지글 끓어오르며 껍질을 까는 건데 트럭을 스치듯이 껍질 까는 건 껍질 까듯이 돌아갔다는 거죠. 스치듯이 지나간 거죠. 가까스로 파크트 차. 주차된 한 차를 피해가고, illicit, 아우, 요거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불법이라는 단어 있어요. illicit. 요, 일은 not의 뜻이잖아요. licit은 이게 허용하다의 뜻이에요. 허용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불법이죠. 이건 불법이고, 이 illicit은, 이는 역시 아웃이에요. 아웃, 아웃. 바깥으로 뭐 부추기거나 유도하거나 사기를 쳐서 리싯. 요 리싯은 드로우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 끌어내는 거예요. 드로우. 밖으로 끌어내는 거. DREW죠. 근데 이게 두 개가 발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리싯. 여기 강세가 오는 거죠. 이것도 이루 발음이 되고 리싯. 동음 이어예요. 스펠링은 다르지만 LICIT, LICAT는 달라요. 그리고 이거는 draw와 관련된 거고 이거는 allow하고 관련된 거죠. allow 비슷하죠? 여러분이 외우기 좋을 거예요. allow, not allow, out죠. 이거는 out 바깥으로 이니까 바깥으로 끄집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시끄럽고 분노한 경적 소리를 끌어낸 거죠. 나오게 한 거예요. 그 배달 차량부터 어카라 그랬고 더라 그랬죠. 이번엔 두 번째 나오니까 그 배달 찬 거죠. 배달 차니까 세어놨겠죠. As he headed for the hotel. 지나쳐갖고 이미 향하고 있을 때 소리가 나온겠죠. Caruso had a jealous wife. 시기심 많은 아내가 있었다는 거죠. A wife. 첫 아내, first one은 first wife겠죠. 첫 아내를, 근데 뒤에 데트가 나와 있어요. 그녀가 기꺼이 그 죽이려고 할 정도로 첫 아내를 시기하는 거죠.
대투하고 이어지려니까 여기도 그렇게 수호밖에 없죠. 아, 그런 안에 아닐까요? 이렇게 된 거죠. ABCD 들어갈 단어 다 배웠습니다. 그러면 내려가 보지요. Wills, on, it, so 다 나왔죠. 자, 그래서 어휘 또는 표현 보죠. 어휘 또는 표현. 스티어링 휠은 운전대고요. 하나기 때문에 덜을 붙인 거죠. Hold back, 안으로 당기는 거죠. 안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감추다. Get in on safe, 방해하는 거죠. 길이. 필은 까는 거죠. 까 벗기듯 돌아가다는 거죠. 다음에 illicit, 숨어 있는 것을 끌어내다. 사실 대달당을 끌어내다, 알아내다. X가 E로 쓰인 것뿐이에요. 아웃고요. 이거는 에 라케레. 이게 유도하다, 뭐 속이다 이 뜻인데, 차지간 이게 뭐 복잡해요. 사기를 치거나 마술에 의해서 끌어내는 거죠. 리시스를 드로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만 하면 이 드로우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발음이 똑같잖아요. 일리시트, 불법의, 무면허의는 이는 자음 동화가 되다 보니까 일이 된 거죠. L 때문에 IL로 바뀐 거예요. 나트의 뜻이고 리시투스가 있는데 요거는 앞에는 사실 라케레에서 나온 거고 이거는 리케레에서 나온 거예요. 아무튼 허락과 관련이 된 거야. 위에 거는 draw, 이거는 allow와 관련된 단어예요. 근데 이거는 동음 이의어예요. 그래서 같이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이거 동음 이의어니까. illicit, illicit 똑같아요. 하나는 형용사고 하나는 동사지만. 자, 해설을 볼까요? See the wheels whirling. H신차는 발음 whirling보다는 그냥 whirling이에요. whirling. 예. 잔머리를 굴리는 것을 보다라고 우리말로 옮기는 게딱 맞아요. The steering wheel은 큰 동그라미고 하나밖에 없잖아요. 차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유일하기 때문에 덜을 붙이는 거죠. 적어도 차 안의 상황 안에서는. 예, 차 밑에서는 또네 개의 큰 바퀴가 있죠. 그것도 wheel이죠. 작은 머릿속에는 작은 톱니바퀴가 엮이며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유한집합의 정관사 덜을 쓰는 거죠. 근데 이 우리말로는 잔머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will을 will로 바꿔 넣으면 되는 거예요. 스테파니, 아까 얘기했죠. 엑셀을 밟는 거, 게스페달. 그다음에 건잇. 그래서 엑셀을 밟는 거를 말해요. 건잇. 그러면 스테파니, 건잇. 아, 이게 차를 밟는 거, 건잇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아까는 소가 나오면 데트하고 소가 상관되어야 된다는 말이 나와 있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물론 아까 윌링보다는 홀링보다는 뭐를 많이 쓴다고 얘기를 했나요? 아까 일반적인 표현에서는 이 월링보다는 터닝을 많이 쓰죠. C 목적어 현재 분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머리는 굴리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 그냥 월이 쓰일 수도 있죠. 원형 부정사로. 이거 월 터닝을 쓰거나 턴을 쓸 수도 있다는 것도. 그게 더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월링을 썼죠. 터닝 써도 됩니다. 턴이나 턴을 써도 괜찮은 거예요. 네, 아무튼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